안녕하세요. 짠순이 부자되기 김짠부입니다. 여러분, 오늘은 제가 영수증으로 돈을 벌 수 있는 영수증 테크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. 엄청 쉬워서 금방 따라하실 수 있을 거예요. 그럼 돈 벌러 가볼까요? 뿅! 네이버 어플을 켜서 마이 플레이스라고 검색을 해줍니다. 이제 이 메뉴를 자주 사용할 거기 때문에 메인에 추가를 누르고 그린닷 바로가기 추가를 눌러줘요. 여기 맨 밑에 초록색 동그라미 있죠? 이게 그린닷인데 여기 맨 끝에 마이플레이스가 저장이 됩니다. 굳이 검색 안 하고 그린닷을 통해 쉽게 들어올 수 있어요. 그 다음에 영수증 리뷰하기를 눌러주고 필수 동의만 선택해줍니다. 그 다음에 영수증을 찍어주면 되는데요. 영수증 리뷰는 두 가지로 가능해요. 지금 실제 영수증을 찍는 것과 카드 어플이나 포인트 적립했을 경우 어플에 남아있는 전자 영수증을 사용하면 됩니다. 영수증을 찍는 경우엔 결제 내역과 가게 이름이 잘 보이게 찍어주면 됩니다. 인식이 잘 되면 리뷰를 할 수 있는 창이 뜨게 되는데요. 솔직한 리뷰를 쓰셔도 좋고 그냥 별점만 체크해도 포인트를 받을 수 있어요. 그리고 첫 번째 리뷰 시 사진 첨부까지 하면 또 추가로 5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첫 번째 리뷰만으로도 총 1,050원을 받을 수 있어요. 그리고 다른 방법으로는 내가 사용하고 있는 체크카드나 신용카드 어플에 들어가서 매출 전표, 즉 결제 상세 내역 영수증을 캡처해서 영수증 리뷰를 할 수도 있습니다. 가맹점 정보까지 나온 영수증이어야 해요. 근데 이게 카드사마다 결제 상세 내역이 없는 곳도 있더라고요. 전 국민카드 사용 중인데 결제 상세 내역 기능이 있어서 여태껏 갔던 곳은 다 리뷰를 했습니다. 마이플레이스로 받을 수 있는 네이버 포인트는 최초 방문 시 50원, 재방문 시 10원입니다. 그리고 첫 번째, 세 번째, 다섯 번째, 일곱 번째, 열 번째 리뷰 시에 추가로 또 500원을 줘요. 리뷰를 하는 날짜 기준으로 하루에 한 업체에 대해서만 보상 지급하고 하루 최대 다섯 개의 리뷰까지 인증 포인트를 줍니다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같은 장소를 간 영수증이 다섯 개가 있다 하면 오늘은 그 다섯 개의 영수증 중 한 개만 리뷰가 가능하고요. 만약에 다섯 개의 영수증이 다 다른 곳이다 하면 오늘 다 리뷰가 가능합니다. 다 다른 곳이니까. 그리고 여기가 다 다른 곳이니까 첫 번째, 세 번째, 다섯 번째 리뷰 시 받을 수 있는 500원까지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거죠. 어쨌든 영수증 리뷰만으로 첫 방문 시 50원, 재방문 시 10원 꾸준히 계속 받을 수 있다는 거. 앱테크 조금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10원, 50원 되게 크잖아요. 티끌 모아 흥무대기 한번 가보자 이거예요. 그럼 오늘도 여러분의 행복한 재테크, 행복한 짠테크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.